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24년 6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푹 쉬십시오. 오늘, 내일, 모레 날씨 좋습니다. 비 예보 강수 확률 0입니다. 그래서 기온은 30도, 31도 정도라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좋다. 그냥 여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건 다음 영상 할 건데 뭔지 한번 유추를 해보시죠. 뭔가가 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뭘까요? 모르죠. 다음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가 많이 했죠.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강남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이게 6월 13일, 12일 정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관광버스에서 치여. 그래서 녹색불, 횡단보도 신호 녹색불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버스 기사가 질주를 해버린 거죠. 저녁 6시 13분쯤, 서울 강남구 신분당선 논현역 인근 횡단보도 50대 여성이 관광버스에 치이는 사고. 보행자 신호가 바뀐 차량들의 일제히 정지선에 정지. 버스 중앙차로로 달리던 관광버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달리다 사고. 요 사고랑 몇개 얘기해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지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요 사고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 관광버스 기사가 과연 저런 비슷한 경험이 적었을까? 근데 우리가 녹색불이 바뀌고 다른 분들도 건너요. 저분만 왜 사고를 당했냐? 유추를 하기에는 이거예요. 그 끝에, 그러니까 도로 양쪽, 강남에는 그 도로가 넓으니까 양쪽 끝에서는 오는데 한참 걸리죠, 중간에. 그런데 버스 전용 차로는 중간에 있어요. 즉, 신호가 바뀌어도 버스 기사는 아마 제가 추측컨대 신호가 바뀌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뀌고 강남은 넓으니까 이 안쪽까지 오는 건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뀌자마자 그 정도에서 내가 지나가는 건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문제는 그 차량, 그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지나는 차량에 바로 50대 여성이 사고가 났어요. 저분은 아마 유추컨대 중앙 버스 전용 차로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밖으로 가려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네. 기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딱 바뀌자마자, 네. 바로 중앙에서 사람이 나와버린 거죠. 아마 그래서 사고가 난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죠. 뭐, 많이 얘기 드리지만, 잔소리 같지만, 횡단보도에서 절대 가장 우선 건너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이상한 차들이 더 많아요. 이런 사고도 있지만 더 많아요. 내가 첫 번째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 지나가는 거 보고, 정신없는 이상한 자동차 없는지 보고, 천천히 지나가도 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바빠요? 우리가 뭐한 10초, 5초, 1분 늦게 가면 우리가 뭐한 10억, 20억씩 손해보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이번 신호 이제 좀 떨어지고 신호가 뭐 숫자가 10밖에 안 남았다. 19, 8, 7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뛰어갈 필요 없이 다음 신호 가면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삶이 바빠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네. 하지만 마음을 이제 조금 내려놓고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고 그래. 이 세상에선 다치지 않고 네, 70, 80까지 건강하게 버티면 그게 제일 네, 잘산 거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니까 조금 여유는 생겼어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특히 보행자 할 때는 제일 약해요. 요즘에는 킥보드도 그렇고 전동 뭐 자전거나 전동 오토바이나 그다음 자동차 모든 것에서 네, 보행자가 가장 약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행자를 보호 안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보행자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병신 같은 나라에서. 법이 시궁창이고 엉망인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일본같이 기대하면 안 된다고. 보행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자동차들도 질서 잘 지키고 하는 그런 일본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지옥이다. 생지옥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보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항상 사주 경계, 주의를 경계하고 굳이 내가 가장 앞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마치 내가 군대에서 전투해서
뭔가를 먼저 앞으로 내보내는 그걸로 생각하는 거야.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고, 별일이 있으면 내가 아니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발 횡단보도 건널 때도 좌우 확인 꼭 하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아직도 이어폰 꽂고 그런 병신 새끼들 없죠? 절대 꼽으면 안 돼요, 이제. 응? 거리에서 어딘가에서 차가 날아오고, 저기에서 나를 공격해서 오고, 막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기꾼형이 뭐 꼽지 마요. 니들이 뭐, 기꾼형이 뭐 꼽아서 뭐, 엄청나게 손해볼 걸 막았어? 뭐, 100억 손해볼 거.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인생이 뭐 갑자기 뭐 10억씩 벌고 인생이 바뀌어? 촛도 아니잖아. 음악 그거 듣는다고 바뀌어? 인생이 바뀌어? 뭐 엄청난 정보를 들어? 아, 서파를 듣는다고? 그건? 그래도 듣지 마, 씨. 알겠죠? 길거리에 가면서 기꾼형이 뭐 꼽지 말라고. 그것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행위야. 절대 하지 마. 이런 거다 하지 마. 천천히. 여유 있게. 사주 경계하고. 네. 그 사고 영상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반대로 돌아와요. 다시. 무서우니까. 자.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고.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생각할 건 없고. 자, 주차장 난간을 뚫고. 이건 뭐냐면 최신 이제 국산 고급 SUV 차량이에요. 근데 어떤 건물에서 호텔 주차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난간을 뚫고 옆 건물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당연히 공통점이 있죠. 뭐 우리가 익히 알죠. 연세가 많거나 여성이거나. 근데 연세가 많고 여성이면 가장 확률이 올라가죠. 자, 이 사고도 6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주장은 뭘 하겠죠? 그렇죠. 급발진을 주장하겠죠. 그래서 이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과정에서 주차장 벽을 뚫고 옆 건물로 떨어진 차의 운전자가 60대 여성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저기에서 그 식당 주인은 솔직히 우리가 도로에서는 저런 걸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어이없게도 이제는 그냥 식당에 가만히 있는데 건물 옆에 벽에서 차가 떨어져. 이걸 어떻게 피해? 아씨, 난감하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십시오. 이런 사고는 왜 일어난다? 우리가 많이 했죠? 정부가 차파리를 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을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차를 팔아치우기 위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차를 팔아야죠. 당연히 이런 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차파리를 위해서 모른 척 하고 있는 정부로 인해서 평범한 국민들이 저런 급발진 호소 차량에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이 죄예요. 살아남거나 아니면 찡겨 죽거나. 자, 또 다른 사고입니다. 자, 인천입니다. 2차선 중에서 1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경차입니다. 심지어 경차예요. 경차면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경차 운전자는 자녀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핸드폰으로 했대요. 그래서 핸드폰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리고 반대편에 오는 차량과 박치기를 했죠. 뭐, 그래도 가장 많이 다친 건그 경차에 타고 있던 자기의 자녀예요. 머리를 다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경차면 스스로 더 긴장을 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될까 말까인데 거기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 심지어 그러면 핸드폰을 할 거라면 상대적으로 느린 2차선으로 가야죠. 근데 1차선으로 가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경차 타고. 저런 사람은 언제 사고가 나도 사고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고 안난게 다행이에요. 자, 이런 사고도 뭐죠? 결국은 네, 긴장감이 낮고 여성, 집중력이 낮은 여자 운전자가 네, 도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무서운 걸 알면 저런 행동을 못 하죠. 심지어 자기 자녀를 태우고, 심지어 경차를 타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낮은 거야. 혹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고도 왜 발생하죠? 결국 면허를 남발한 국가 정부로 인해서 마찬가지죠. 또한 핸드폰도 팔고 자동차도 팔아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단속 많이 합니까? 안 하죠. 핸드폰 단속하면 거의 한 5할, 6할은 걸릴 거요. 나도 걸릴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강남에서 음주운전 단속 많이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 강남에서 음주로 인해서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2차 사고로 도망가다가 혹은 2차 사고 내고 난 다음에 잡히죠. 음주 단속으로 인해서 연예인들 잡힌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강남에서. 왜? 음주 단속을 거의 안 해요. 왜? 돈 있는 정부나 기득권 씨발 새끼 지들이 사는 강남이니까 어떻게 힘을 쓴 건지 몰라도 다른 지역보다 음주 단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해야죠. 왜? 술집도 많고, 룸사롱도 많고, 뭐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음주 비율이 높겠죠. 오히려 국가가 정상이면 강남 같은 데, 서초 같은 데서 한 9시, 10시에 틀어막고, 막, 적극적으로 음주 단속하고 골목길 다 막아서 하면 엄청나게 걸릴 거야. 근데 기득권 정부, 뭐, 기득권 씨발 새끼들, 다 지들이 있는 그 사는 곳이니까, 왠지 몰라도 음주 단속을 강남이나 서초가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외부보다는 뭐, 비슷하긴 할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술집의 빈도가 많은 이런 곳에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거잖아. 강남에서 신호받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차가 와서 사고 내버리고, 응? 사망해버리는 이런 사고들.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주 단속을 적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긴장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마찬가지야. 핸드폰 단속을 적게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사고가 발생 안할 수가 없죠. 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십시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고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해요. 핸드폰 많이 보다가 뭐길 사람 밀어버리고 뭐 어디 밀어버리고 브레이크 악셀 착각해서 그냥 밀어버리고 마찬가지로 신호 위반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버스들 이런 사고들은 이제 더 증가할 거예요. 운전자들의 나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다? 이 한국 땅에서 도로에서 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예전처럼 방심하고 길구녕이 못 걷고 횡단보도 그냥 빨리 뛰어가고 신호 바뀌자마자 바로 건너가고 그러면 뭐 어쩌겠어? 니들이 이승이랑 작별하고 싶어 하는데 네? 알겠죠? 우리 살아남읍시다. 미래에 재밌는 일, 한국이 정말 많은데 굳이 왜 빨리 떠나려고 해요? 살아남읍시다. 감사합니다.